실제로 동작하는 것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X 환기랑 열고 그런 다음에 지금 보고 있는 데는 풀 슈퍼비전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지금 슈퍼바이저 형식으로 바꾼 거예요. 저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템프에다가 몇 가지를 넣어 담아 놨습니다. IX 환경에서 스타트를 하고 스타트 링크에서 워커들과 캐시들까지 다 지금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서버는 동작하지 않아요. 서버는 우리가 지금 안 불렀잖아요. 그죠? 워커와 캐시만 동작하는 상황에서 실제 두 번째 얘예요. 두 번째 얘를 불러오겠다는 겁니다. 얘의 PID를 가져오는 방식은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레지스트리 일로 가면서 그다음에 to the process registry. 이전에는 그냥 레지스트리만 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프로세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걸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놨으니까 얘가 이제 모든 걸 관리한단 말이죠. 그래서 to do process registry에게 얘에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불러다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죠? 그럼 이름을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를 얘가 리턴하겠죠. 리턴한 것이 이렇게 worker PID에 담긴 값이 이 값입니다. 이해되시죠? worker PID 리턴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worker PID만 한번 킬 해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starting database work 2 됐습니다. 이전과 다른 점이 뭐가 달라졌나요? 이전에는 특정 어느 한 worker가 crash 되면은 다른 것들도 다 같이 crash 되어서 다시 리스타트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crash 한 그것만 그죠? crash 한 work 2만 새로 시작을 하고 있죠. 그죠? 이게 isolation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두 개의 파일을 열고 있습니다. 둘 다 데이터베이스 EX 파일이에요.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파일은 슈퍼바이즈 데이터베이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요? 8장에서 다뤘던 그 모습입니다. 슈퍼바이즈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 풀 슈퍼비전 여기 8장에서 다뤘던 내용이고 지금 이게 9장에서 바뀐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있는 이것은 9장에서 바뀐 내용이고 슈퍼바이즈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파일 투두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작성한 것이고 이거는 이전 8장에서 다룬 내용인데 이 두 개를 서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같이 나란히 펼쳐놨습니다. 둘 다 이름 같아요. 투두 데이터베이스, 투두 데이터베이스이고 이전에는 우리가 젠서버 8장에서는 젠서버를 이용을 했었죠. 젠서버를 이용을 했었고 그리고 스타트 링크에서도 마찬가지 젠서버, 스타트 링크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장에 왔을 때는 젠서버를 이용하지 않아요. 그냥 직접적으로 얘가 바로 그러니까 슈퍼바이저 뭐라고 해야 되나 투드 시스템에 슈퍼바이저 되는 차일드로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스타트 링크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스템 EX에서 지금 보시면은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차일드로 들어가 있고 투두 캐시도 들어가 있죠. 근데 투두 캐시 같은 경우에는 젠서버를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슈퍼바이저 시스템에 차일드로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젠서버가 쓰이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투두 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젠서버를 쓰고 있지만은 투두 데이터베이스 EX는 젠서버를 쓰질 않아요. 그죠? 그렇게 그러니까 차일드가 될 수 있는 세 가지 방식을 지난 에피소드에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입니다. 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죠. 지난 에피소드에서. 그리고 8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스타트 링크, 젠서버 스타트 링크에서 이 두 가지를 한번 서로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겠죠. 젠서버 스타트 링크와 슈퍼바이저 스타트 링크.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워커 스펙. 여기서는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워커 스펙이라는 것을 들어서 지금 EX 쓰고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워커 스펙에서 쓰이고 있는 이 또 차일드 스펙 부분이 있죠? 아닙니다. 이 차일드 스펙은 상관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젠서버가 없잖아요. 젠서버가 없으니까 차일드 스펙을 만들어줬죠. 이렇게 그죠? 이 차일드 스펙은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가 크래시 되었을 때 투두 시스템이 이 투두 데이터베이스 모듈을 새로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차일드 스펙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차일드 스펙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차일드 스펙은 지금 이 모듈이 슈퍼바이저로서 데이터베이스 워크 있잖아요. 얘들을 살리기 위해서 쓰는 차일드 스펙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르죠.
그죠? 다른 내용입니다. 둘 다 차일드 스펙입니다만은 이 두 가지를 비교 구분해야 돼요. 밑에 있는 차일드 스펙과 위에 있는 차일드 스펙은 서로 다르다는 거. 그죠?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스토어와 게시 있고. 그렇죠? 그래서 스토어 있고 게이트 있고 두 개는 동일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젠 서버를 쓰는 이전 모듈에서는 여기에 우리가 젠 서버의 콜백 펑션들을 다 임플멘트를 했죠. 이 콜백 펑션들입니다. 세 가지다. 그렇죠? 젠 서버. 이 두 가지가 콜백 펑션이고 그리고 스타트 워커는 또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스타트 워커라고 하는 것 자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없어졌고 여기서 이전에 있던 것들이 여기 있는 기능으로 다 이제 포함이 됐는데 스타트 워커로 하나 둘 셋 만들던 것을 지금은 여기서 넣죠. 인앱맵으로. 그죠? 요게 요 부분을 대신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할 좀 달라진 부분은 그 외의 부분은 딱히 없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에 워크 키의 어랑 PS에서 키의 3, 1, 2, 3,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온 값입니다. 3, 달로 3을 값을 정하지 않았네요. 그냥 하드코딩 해서 3을 넣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하드코딩 하지 않고 풀사이즈라는 이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어요. 어트리뷰트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풀사이즈를 집어넣었어요. 결국 3입니다. 얘도 그죠? 그리고 여기는 3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줬어요. 그렇죠? 여기는 플러스 1 한 게 없죠. 근데 저는 솔직히 지금 이걸 왜 이렇게 다르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지금 3으로 돼 있고 이 3이 결국 얘도 3이에요. 3인데 왜 플러스 1을 해줬을까 지금 조금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 좀 더 PS에 대해서 좀 살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플러스 1을 해줘서 같은 결과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돼 있고 왼쪽에 있는 슈퍼바이즈 모델이 이전에 있던 젠스버 모델보다도 훨씬 더 짧고 훨씬 더 짧은 건 아닙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짧죠. 짧고 간편하죠. 얘는 젠스버를 쓰지 않으니까 콜백 펑션이 전혀 없어요. 콜백 펑션이 없이 이제 슈퍼바이저로서 차일드들을 관리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방식을 다. 왜냐니까 이게 엘릭스의 전형적인 코딩 패턴이고 이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익혀야 되는데 완전히 익히는 방법은 머리로 생각을 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안 보고 보지 말고 이 코드를 보지 않고서 이 두 개의 코드를 둘 다 재현을 할 수 있도록 완전히 익숙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는 일단 손이 익숙해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몇 차례 걸쳐서 하루 시간을 몇 시간을 내더라도 몇 시간 내서 요 방식대로 슈퍼비전 방식으로 슈퍼바이저로 구현하는 이 패러다임과 그렇지 않고 그냥 일반적인 젠서브를 이용한 얘는 슈퍼바이저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차일드들은 어나니머스한 차일드들이죠. 1, 2, 3 이름은 붙이고 놓고 있는데 불러낼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과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 계속해서 연습을 해서 머릿속에서 그림을 잡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투자해서 안 보고 이 두 개를 한번 다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을 수가 있죠. 어떤 의문이냐니까 지금 보시면은 여기 레지스트리 룩업에서 투두 프로세스 레지스트리에게 요것을 찾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얘를 찾아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미 우리가 얘를 얘에게 등록을 시켜뒀단 말이겠죠. 그런데 코드를 어디를 보더라도 등록을 한 코드는 없잖아요. 어디서 얘를 이렇게 등록을 했을까요? 그게 바로 데이터베이스 워크가 자체적으로 등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등록했는지 보시면은 여기에 네임을 비아트플로 지정을 해서 비아트플 펑션을 호출해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to-do 프로세스 레지스트리 비아트플을 호출했죠.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아규먼트로 전달해 주고 있어요. 모듈과 워크 아이디. 모듈은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이고 그리고 워크 아이디는 1, 2, 3 전달받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듈 부분이 여기에 to-do 데이터베이스 워크이고 그리고 1, 2, 3 부분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to do process registry에 br2pl이라는 펑션을 보면은 들어서 보면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br2pl에서 do br registry 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to do process registry를 호출을 해서 얘에게 이걸 물어보고 있지만은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이 레지스트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레지스트리에게 여기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레지스트리에 얘를 등록시켜 놓은 것이고, 그리고 레지스트리에 얘를 등록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니까 이 비아라고 하는 아톰을 보고 데이터베이스 워크에 있는 젠 서버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